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 화이트 캡사이신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탑방에서는 우리 걸그룹 우리 혜인씨가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활동한 것보다 미키광수TV가 더 뷰가 많이 나왔고 또 관심을 많이 주다 보니까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몰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요 컨셉에다가 네 사리곰탕면 그 다음에 제가 순댓국이 있어요. 그거 일회용 그거 집어넣으면서 스프에다가 제가 화이트캡사이신을 미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 똑같아. 야, 이거 뭐. 야, 씨. 이거 뭐 한 1년치 더 쓰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리곰탕, 화이트 캡사이신 순댓국, 몰카, 와후! 자, 고품격 브라이어티! 자, 냉장고를 부탁해 아니고요. 양문형 냉장고를 부탁해. 아, 우리 걸그룹. 스위티 혜린 씨 집에 왔습니다. 자취생들이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 제가 오늘 음식을 해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 야! 야! 어! 야, 지금 설정으로 앉아 계시네. 야, 아니 근데 지금 완전 그때보다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소리가 지금 안 들어와요. 네, 안녕하세요. 복식호흡으로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니, 그때랑 다르게 네. 지금 굉장히, 잠깐만, 와. 아니, 진짜로. 그때랑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네. 제 모습을 보고 네. 아, 이불킥을 너무 해서 이불이 찢어졌어요 지금. 이불이 찢어졌다라는 거는 많이 삭은 이불을 썼다라는 거 네, 같은데. 네, 10년 됐어요. 어머니가 새로 사주셨거든요. 부모님도 다 보셨고? 네! 뭐래요? 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네. 첫 번째가 지인분들이 왜 이렇게 살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보다 조금 감량을 하긴 했는데 네. 티가 좀 나나요? 와, 야. 야, 지금 뭐, 바로 댄스를 약간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롤린이고. 네. 뭐, 아까 또 연습하는 게 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예. 혜인 씨의 에이셉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와우. 와우. 야. 아예 이제 달라지게. 네. 야. 단추는 다 네. 따로따로 다신 거예요? 네. 다들 수동업으로 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랑. 맞아요? 네네네. 많이 다른가요? 네. 아예 완전 달라졌어요. 그냥. 아, 대박. 아, 확실히 모니터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맞아요. 아니, 구독자는 좀 늘었어요? 네! 저 완전 한 10명? 됐는데 지금 300명 돌파했습니다. 300명? 네! 우리 혜린씨가 봤을 때 미키향수TV는 네. 거의 뭐 KBS, MBC, SBS 공중파 느낌이겠네요. 아, 그렇죠. 유튜브계 유재석이랄까? 존경합니다, 리스. 그리고 또 여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하면 시스타 아니겠어요? 시스타. 그래서 시스타에
Shake It.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냥 이거는 새끼 같은데 그냥 쉐이키 쉐이키지 아니라 이거 새끼인데 새끼. 어떤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저보다도 브레이킹이나 이런 저 못 추시는 것 같은데. 그 바닥 쓰는 춤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서. 마술사 같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네, 갑자기 멀리 뭐가 보이죠? 잠시만요, 그대로 있어. 그 시선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오, 저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파트 살고 싶어서 보지. 상추예요, 상추? 네, 맞아요. 구칠 구칠. 오, 상추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있다가 더 없나? 다 받아주네. 여기서 꼬치구이도 많이 해 드시는가 봐요. 아, 그쵸. 꼬치구이, 네. 양념 바를 때. 네. 네. 자, 이번 분. 양념 바를 때. 아니. 네. 문이, 잠시만요. 이게. 이거 닫히지 않는 문입니다. 아, 닫히지 않는 문이요? 자, 물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자. 이건 물. 아니에요. 왜 그래?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연못. 자연스럽게. 아니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요거를 아마 맛있게 먹으면 실비 김치에서 광고 들어온 거 혹시 본 적 있어? 오 봤어요. 그런 것도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넣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넣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 야 이제 네가. 침이라도 발라 얘기. 자 이거 넣는 거 잘 찍어야 돼. 네. 자 줌에서 찍어야 돼. 쫙 가까이 와서. 자 순댓국까지. 와. 와우. 넣는 게 중요하죠. 뭐라고요? 넣는 게 중요하다고. 왜 그런 표정을? 왜요? 아니요. 야, 싹 저어가지고. 네. 깊숙이. 깊숙이. 쑥 넣어주세요. 야, 좋다. 야, 이건 뭐. 물을 만났네, 물을 만났어, 지금. 여기가 관객들. 네. 지금 몇 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저기 베란다로. 예. 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아, 이제 여기다가 파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파 좀 가져오세요. 파. 네. 김치 조금만 좀 부어. 네.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있으면 돼. 최초 자취생 맞지. 풀어 드릴게요. 너무 뜨거우면 좀 그러니까. 좀 그렇나요?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네. 뜯어가지고 비닐봉지. 오 대박! 여기에다가 화이트 캡 사이즈를 넣었거든. 맛있다. 아, 나도 먹으면서 네.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게 됐다.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맛집이네. 아 비율이 잘 됐어. 네. 이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하니까 딱인데? 매콤하게 잘 됐어. 안 매워. 응. 지금 이게 안 맵다니까. 살짝 매콤하네. 아 살짝 매콤해. 응. 그러니까. 아 분말 스프랑 그 야채 스프에도 이거 다 넣었어야 되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다. 진짜. 그리고 라면 한 개가 아니라 순대국밥 양까지 같이 들어갔잖아. 아 맞네. 순대국밥이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서. 이게 환상의 레시피가 돼버렸어. 아. 화이트 캡사이신 몰카 실패! 와후! 아. 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 소박한 소원인데, 일부가 8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8만 4천 지금. 8만 4천! 와, 대박. 근데 2부, 3부는 조금 적어서 2부, 3부도 많이 소문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거 재밌다고 다들 많이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더 많이 빵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몰래카메라 아니겠죠? 아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네! 미리! 재민 쪽에다가 자 먼저 드셔주세요. 왜?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자 연탄 햄버거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자 싹이 난 감자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드셔주세요. 아마 입이 뒤틀릴 거예요 아마. 오 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crazy I'm going 식물 이거 기르는 거네? 네 제 2의 식물인데요 어. 안에서 키우는 실내 식물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